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우엉항태 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엉 500g 준비하시고요. 당근 하나, 청고추 5개, 홍고추 2개, 쪽파 6뿌리, 항태 100g, 고춧가루 1컵, 찹쌀가루 2스푼, 마늘 3스푼, 까다리 색깔 반컵, 매실액 기스 반컵, 깨소금 3스푼, 미림 1스푼, 생강즙 2스푼, 참기름 1스푼, 물 1컵. 자, 저는 칼로 이걸 안 깎고 이걸 꺾기만 이렇게 호일로 가지고 살살 문질러서 뜯기내겠습니다. 잘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잘라볼게요. 으슥으슥하게. 자, 식초 한 스푼 넣고요. 우엉을 살짝 삶아가 할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살짝 삶아서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엉만 하면 물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당근을 조금 넣겠습니다. 칼집 한번 넣어가지고 볼게요. 고추도 섞어서까지. 오늘 매콤한 청양고추입니다. 자, 북어를 얇게 찢어서 물에 한번 헹궈주겠습니다. 자, 물기를 꼭 짜시고요. 여기다가 미림, 참기름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익었습니다. 우엉을 10분 동안 삶았습니다. 살짝 10분 더 데쳤습니다. 자, 고춧가루하고 찹쌀풀도 물 한 컵 넣고 썼습니다. 마늘, 생강즙, 매실액 기스, 까나리 젓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싱겁 짜게 드시는 분은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우엉을 넣으시고요. 볶아놓은 북어
야채 다 한꺼번에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물엿도 반컵 넣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번 담아 볼게요, 접시에.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